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은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다 이제 영상으로 또 말씀을 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다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읍시다. 팔복을 받읍시다. 뭘 받자고요? 팔복을 받읍시다. 팔복입니다. 팔복. 오늘 아침에는 7대 명절의 복이고 오후에는 팔복입니다. 팔복. 아, 팔복을 받자. 팔복입니다. 팔복.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디에 올라가 앉았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았다 그랬어요. 산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산. 산 위에 올라가셨다. 산 위입니다. 이거 산 위. 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할렐루야. 어디 앉았다고요? 산 위에 앉았다. 그래서 산 위에 앉았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때는 높은 데 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낮은 데 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낮은 데 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손님으로 가도 항상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나를, 이끌어서 높은 자리에다 올리면, 그거는 참 영광인데, 괜히 자리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가서 높은 데 앉았다가, 왜 거기 앉았느냐고 말이야. 광화문에서 종종 그런 사건이 일어나. 아이, 나 참, 내가 참. 그래, 그건 뭔 창피여. 그냥 낮은 데로 가면 좋은데. 그런데 보통 우리 예수님은 항상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말 그대로 낮고 천한 데로 오신 거예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산 위에. 그럼 왜 산 위에 올라갔을까?
복음 때문이요, 복음.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 때문에는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 말씀, 말씀을 다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은 그의 삶은 낮은 데로 임하셨어요, 낮은 데로. 늘 낮은 데 계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가버나움에 가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늘 그분은 낮은 데의 삶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늘 삶은 항상 낮은 자리인데, 특이하게도 오늘은 산 위에 높은 곳에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아멘이요. 복음을 위해서는 높은 데로 갔다는 거예요. 참. 왜냐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밑에서 외치는 거하고 산에서 외치는 거하고는 파장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항상 야호 그러잖아요. 높은 데 가서 올린단 말이에요. 꼭 장땅이 외치는 것처럼 야호 그러는데, 그래서 왜 높은 데를 갔느냐? 바로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을 위해서는 늘 겸손하고 낮은 데로 가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산 위에 가서 살, 산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 복음이 주님이거든. 복음이 주님이요. 주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는 뭐 낮은 자리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돈이 많아도 괜찮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잘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사업 크게 해야 돼. 아멘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누구를 위해서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막 권세를 얻은들 그거요, 응? 권력 무상인데 그까짓 것 말이요. 나를 위해서는 권력, 권세, 명예, 인기, 돈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도 정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이제 요즘에는 차별금지요, 철회 못된 것들이 지금 이제 사장이가 장난하는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 이거는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내년에 지금 200석 하려고, 지금 우리가 자유마을 3,506군데 AB에서 지금 이제 7,000곳이 넘게 지금 조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사실은요, 이거요, 만들어 놔봐야 언젠가는 또 인민공화국 돼요. 정강훈 목사님이요, 천당 가버리고 나면 누가 합니까, 이거? 아무리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바로 세워놔도 또 다른 세대가 지나서 또 정신 나간 놈이 등장하면 또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나라를 위한 것보다, 그게 목적이지만, 뭐예요? 결국은 뭐냐? 복음이요, 복음. 아멘이요? 왜냐면, 자, 당장 200석을 해서 이 천하의 못된 악법들 말이에요. 저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저 악법들 말이에요. 지금요, 이 저 공직자들도 다 모른다. 얼마나 법을 많이 개정해 놨는지, 몇 개가 지금 개정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뭐 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공무원들도 법 잘 몰라요. 여러분요, 선거법처럼 골치 아픈 법이 없어요. 아이고, 선거할 때마다요,
옛놈의 법이 까다롭고 그렇게 말하니 몰라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석 해야 될 이유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뭐냐 바로 복음이요 복음. 저 저놈들이요 저 계속 저렇게 나가다 보면 저거는요 그냥 저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 그냥 동성애 이거 다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백석을 해야 돼요. 이 백석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보세요. 참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어저께 그러더라고. 아, 나 이제 생선 안 먹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본 놈들이 오염수 버려서 그래서 야 이놈아 아이고 잘 봐라. 저는요 어렸을 때 천자문하고 명심보감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지만은 근데 그 내용 보면 공자나 뭐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칠 때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침을 뱉으면 가래침을 뱉으면 먼저 더럽힌 사람 누구요? 내 입이 먼저 더러운 거예요. 내 입에서 가래침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요 어떤 놈들이요 저놈들은요 우리보다 해산물을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안 먹어도 돼. 우리는 채소만 먹고 살아도 돼. 감자만 먹고 살아도 돼. 고구마만 먹고 살아도 돼. 근데 일본 놈들은요 가서 보세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해산물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바다가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지들 죽으려고 먼저 오염수를 방류하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참요 저 중국 사람들이요 저 중국 놈들이 배에다가 지금 그 사람 오물 있잖아 인분 그거요 유조선 같은 데다 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다 쏟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생각해 보란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주사파들이 이거는 도저히 윤석열 정권을 다른 것으로는 지금 도저히 못 무너뜨려. 그래서 지금 이 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이 조작을 해가지고 거짓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회 잘 먹습니다. 지금도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어. 나는 없어서 못 먹어. 회 또 먹으러 갈 거야 난지. 내일 이제 오늘 저녁에 경주 또 내려가면 일주일 내내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올라오게 생겼는데. 가면 또 이제 난 회 먹어야지. 포항 가면 실컷 먹고 와야지.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짓 선동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놈들이요 지금요 저 200석 저 이상 가지고 지금 나라를 온통 장난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승만 박정희 이 대통령이 세운 나라를 회복하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이 요즘에는 또 그렇지만 세상에 붉은 대낮에 젊은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 두들겨 패서 성폭행을 하고 그런 죽인 사람을 갖다가요. 인권이라고 말이야. 이 젊은 새끼들이 지금 정신 나갔어요. 그 새끼를 갖다가 이게 이제 마스크를 벗기고 모자를 벗게 갖고 이거 와 인권을 말해. 아니 그러면 대낮에 뻘거 벗겨 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죽은 여성은 인권이 없습니까? 죽인 놈은 인권이 있고 먼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천하에 못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요 싹 개정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말이야 뭐 끄떡 많으면 뭐 교회 보고 무슨 세습한다 그래. 뭔 세습이요 세습은. 여러분요 세습은요 국민들의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독재적으로 이렇게 이양을 하는 걸 세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 나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 광주의 그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님이라고 우리보다 2년인가 선배의 그 양반이. 근데 조대 법대 졸업했어요 이 양반이. 조선대학교 법대에. 그런데 그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 교회는 세습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요, 3대 세습할 때 국민투표에서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걸 보고 세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 하려고 해봐요. 아들 목사를 갖다가 후임으로 드리려고 생각해봐. 일단은요, 당에 거쳐야지. 당에 거쳐서 그것 끝나는 게 아니요. 공동의회 3분의 2가 나와야 돼. 여러분요, 저도 해봤지만, 저도 37년 된, 36년 된 교회 후임으로 갔을 때 공동의회 투표를 했어요. 3분의 2가 나왔어. 3분의 2가. 3분의 2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갔다 가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서는 한 번 청빙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는 그 교회 이력서 못 내. 한 번 떨어지면 그게 끝이요. 이게 장로교회 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후임을 정했는데 그게 무슨 세습이요?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도들의 의사를 완전히 깡 무시하고 당에도 뭐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나는 우리 교회 내 아들 세울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요, 한 말도 못한 새끼들이 말이야. 범죄자 새끼한테 인권을 얘기해?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예,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아멘이요. 그걸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산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장님이,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요, 일단 장로님이 돼봐요. 그러면요, 거기는요, 총재생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저는요, 청년 때요, 아이고, 그때는요, 다 토요일 날까지 이빠이 일하고, 또 주일날도요, 특근 나오라고 그래서 특근. 그래가지고요, 안 나오면요, 계장놈이 나한테, 그 불교신자거든. 계장이요, 날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그때는 인권도 없어.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특근 왜 안 해, 이 새끼야. 왜 안 해? 그래서, 아이, 교회 가야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야, 임마, 너만 예수 믿냐? 여기에 임마,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많아, 임마. 다 특근 나오는데 왜 안 나와, 이 새끼야? 나는 나 가야 돼요.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요. 하도, 그러니까요. 하도 끌려가고, 그래도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한테 별명을 그때 목사라 그랬어, 목사. 야, 난 목사. 너냐, 특근 못 오지. 당연하죠. 알았어, 이 새끼야. 가. 특근하면요, 특근하면 봉급도 많아져요. 1점 몇 병가 주고, 뭐, 배로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회장님이요, 장로님이나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되면 그런 건 없잖아, 그런 건. 물론, 이제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일단 그러고, 이 군대에서요, 사단장 같은 분이요, 황중선 장로 같은 사람이 장로님이 돼봐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 생겨. 그냥 정강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냥 그 포병대에 그 하사로 제대를 했잖아,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요, 이 사단장이 이게 장로님이나 집사님 정도 되면요, 참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느냐. 참. 그 한 여름에요, 한 여름에 세워놓고, 요즘에 인권 때문에 그것도 못해. 근데 PT체조 시키고요, 유격훈련 시키면 애들이 쇠가 다 빠지고 다 죽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갑자기 비상 걸어가지고, 제군들 가운데 혹시, 그 정신교육을 위해서 혹시 교회당, 예배당 갈 사람 있나? 그러면요, 누가 유격받으려고 그래? 다 교회 간다 그러지. 예, 그래가지고요, 교회 나오게 하고, 또 사단장이 이 장로님이면 아예, 그 대대장이나 또 이런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주일날, 종교 활동하도록 아예 의무적으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나를 위해서는 뭐. 그러나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야 돼. 산 위에. 산 위에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섬길 때는 낮은 데서 섬기고 발도 씻겨주고 늘 그랬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디 갔냐?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돼. 원도 안도 없이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요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 산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산이요. 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그래야지. 이게 뭐냐? 팔복산이라는 거예요. 팔복산. 기다리시면 아멘. 몇 산이라고요? 팔복산이에요. 팔복산. 아멘. 그래서 예수가 드디어 이제 산상보험 여덟 가지의 복을 말씀했는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뭐요? 뭐요? 복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스타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 뭐라고요? 복이요. 복. 복이란 말이에요. 복. 복이요. 복. 이 복을 말씀해서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복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복.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록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뭐예요? 그래도 인간은요 복을 구해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구해. 복. 하, 얼마나 복을 구하는지. 숟가락에도 오광단지에도 이불에도 베개도 다 이 복자를 새겨놔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복을 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복이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이걸 가리켜서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 뭐라고요?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 그러면 오복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 그 다음에 뭐지? 어? 수부. 강. 건강. 그 다음에 뭐요? 덕. 그 다음에 뭐요? 종. 이게 다섯 가지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수, 부, 강, 덕, 종. 아멘. 수는 뭐냐? 수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오래오래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 살면 복이 아니고 저주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오래 살려면 뭐가 와야 되느냐? 건강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존재하면요, 이거는요 예물단지요, 예물단지요. 아이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요? 돈이요, 돈. 돈. 이거는 뭐요? 건강이요. 이거는 뭐요? 덕이 있어야 돼. 사람은 덕. 덕이 있어야 돼. 이거는 뭐요? 이거는 마칠 때.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잘 죽는 것도 복이요. 아멘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죽어야 돼요.
아멘. 참요 하여튼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요 뭔가를 크게 가르쳐 주시면 가족들한테 그동안 고생해서 나 만나가지고 응?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했어. 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 봤지요? 들었지요? 와 앵커도 눈물이 나고 나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 다른 게 아니요. 잘 커줘서 고맙다. 이야 이렇게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 잘 커줘서 감사. 저는요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갔거든. 명찰 차고 갔다고. 아 근데 시계 줄 줄 알고 갔더니 시계도 안 주고. 씨. 나는 오직요 그 대통령 취임 때 받는 시계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시계 받으러 갔는데 시계 안 주더라고. 아이, 그렇게 소탈하게 했어요. 소탈하게 했는데.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VIP석에 앉지 않고 일반석에 우리랑 같이 앉아가지고 취임을 받더라고. 이야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분. 대단한 분이요 참 대단한 분인데 올해도 살았어요 올해도 살았어. 90세가 넘었으니까 오래 산 거잖아. 예, 참 멋있게 살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1등 멘토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자, 우리도 그런 부모가 돼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다섯 가지의 복을 다섯 가지를 복이라고 그래 복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팔복을 말했어요. 팔복. 아멘. 팔복이요 팔복.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여덟 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냐?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이야,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어찌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많아야지. 많이 소유해야지 복이지.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했어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 그러나 이거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형평과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가난한 것이 덕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가난 덕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구약에는요 땅의 기름진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 인간이요 가난한 게 덕이라고 말하느냐 말이야. 가난은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잘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자. 아멘. 복을 찢어지게 받아야 돼. 찢어지게 받아야 돼. 복을 그냥 찢어지게 해. 그냥 자루가 찢어질 정도로 하여튼 복을 받아야 돼. 아멘이요. 우리 신일사님 올려놓은 그거 정규만 장로 간증 들어보셨지요? 그런 복이 와버려야 돼. 그런 복. 우리 그 사랑 성문 수원 사랑 제일께 단체 카톡방에 보면 자료를 많이 올렸어요. 자료를 많이 올리는데 정규만 장로님 그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우리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대구 서영교회가 눈 시뻘게 뜨고 있어요. 대구 서영교회 그 교회를 일으킨 장로가 정규만 장로예요. 정규만 장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인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복음을 위해서.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오느냐? 천국이 열리는 복이에요. 천국이 열리는 복. 아멘. 근데 가난은 절대 복이 아닌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려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가난하냐? 참 가난한 것은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을 말해요, 못 가진 것을 말해요? 못 가진 것을 말하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소유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마음이 가난이라는 거는 마음이. 자 사람은 보면요 100억을 가졌어. 100억을 가졌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1억을 가졌는데 부자가 있어요. 100억을 가졌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1억을 가졌는데 부자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잘 들어봐요. 어떻게 100억을 가졌는데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1억밖에 안 되는데 부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비록 100억을 가지고 있으나 뭐예요? 마음은 가난한 거예요. 왜 그러면 가난할 수 있느냐? 자세요, 자세. 자세란 말이에요, 자세. 어떻게 해서 심령이 100억을 가졌는데 가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자세란 말이에요. 무슨 자세냐?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 이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 그러니까 100억을 내가 소유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이요? 나는 그냥 청지기요. 관리자란 말이에요. 관리자. 관리자. 나는 잠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건강, 여러분에게 준 또 이쁜 거,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준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1억밖에 안 가진 게 까부는 거야. 지뿔도 아닌데. 에? 지뿔. 요즘에요, 1억도 없는 사람도 많지만은 1억 가지고는요, 전세도 못 얻어.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1억을 가지고도 그냥요, 까부는 사람이 있는데, 100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은 왜 그러냐? 그거는 자세의 문제예요. 어떤 자세냐? 청지기, 관리자란 말이에요, 관리자. 그러니까, 이 100억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나 1억을 가지고도 부자는 뭐냐? 이거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00만 원만 가지고도 교만을 떨어요. 1000만 원만 있어도 교만을 떨어요. 그러나 100억을 가져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뭐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아멘.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소유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자세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세의 문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대가 뭔지 아세요? 약대는 뭐냐면 낙타요, 낙타. 근데 사실은 이제 바늘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꼬매는 바늘을 우리가 착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보면 바늘귀라는 문이 있답니다. 조그마한 문이 있대요.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옷을 꿰매는 바늘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그 문이 됐든지 간에 그 문을요 강아지 한 마리 겨우 통과하는데 낙타가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어, 부자가. 그런데 1억을 가져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당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100억을 가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자세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1,000,000원도 100,000원도 소유를 안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야. 그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야. 마음의 자세란 말이야, 마음의 자세.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러면 100억을 가졌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뭘 보고 하느냐? 바로 이게 청지기 자세, 청지기. 자,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 잘 들어야 돼. 오늘 이제 요 말씀 드리려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오늘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딱 나오니까 이 제자들을 향하고 무리들을 향해서 팔복을 가리키는데 뭐가 여덟 가지 복이냐? 누구에게 이 여덟 가지가 복이 임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첫 스타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 천국이 열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걸 뭐라 뭘 말하는 거냐? 자세 문제, 자세 문제, 자세. 그러니까 몇 푼 오늘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은요 몇 푼 가지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지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물질도 내가 벌었으니까 나의 것. 전부 다 자기 것이야. 소유권을 자기가 가진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자기가 가진 사람은 1억을 가졌어도 부자예요. 이런 사람은 천당 못 가.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야? 천국이 저희 것인데 100억을 비록 가졌으나 뭐냐? 청지기의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일단은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아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야. 오늘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나온 지라 그랬잖아. 제자들은 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는 거야. 천국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열려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이 열리는 복을 받고 이 땅에 살려면 뭐냐? 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거냐? 뭘 보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면,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예,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자. 내가 사업을 정말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 이 모든 삶의 주인이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걸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라 그래. 아멘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주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린다고 했을 때 뭘로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잘 들어봐요.
자, 100억을 가졌는데도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관리자란 말이에요, 관리자. 자세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세의 문제.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는 대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어놓은 걸 하나님의 주권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자세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100억을 가져야 돼. 1000억을 가져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자세가 중요해. 근데 지뿔도 없으면서요. 금방 떨면 안 되고. 아멘. 우리는 항상 청지기 자세로. 그 다음에 관리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것을 우리는 주권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주권을 돌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걸 뭘로 알 수가 있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는요, 우리가 단순히 몇 사람이 모였느냐, 얼만큼 큰 교회에서 몇 사람이 모였느냐, 오케스트라를 데려다 예배를 드리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 주일성수라고 하는 건 뭐냐, 첫째 시간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주일성수예요. 아멘이요. 근데 꼭 이단들하고 이단 같은 놈들은요, 욕을 따져. 왜 일요일을 갖다가 지켜, 예배를? 왜 일요일이야? 성경에 일요일이 어딨어? 막 이렇게 따지거든? 개뿔 같은 놈들.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율법을 다 완성했어요. 아멘이요? 완성했단 말이에요. 완성했어요. 완성했어. 완성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원래 이 그 율법으로 안식일을 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훈련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훈련시켰던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일성수를 드리는데 예수가 부활하여 첫날이잖아요.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를 잡아버린 거예요. 양 잡듯이 잡아버린 거예요. 안식일 전날 잡은 거야. 안식일 전날 죽여가지고 장사 지내버렸어. 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 3일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안식일 전날 양 잡듯이 예수를 잡아서 무덤에다 갖다 묻어버리니까 그 다음날 땅땅땅땅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것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모이는 날이에요. 모이는 날. 그래서 이것은 그럼 뭐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 땅에 꼭 북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총 맞아서 죽는 순교도 순교지만 여러분 뭐예요? 사육신도 있고 생육신도 있어요. 사육신도 있고 생육신도 있다고. 죽어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왕 세종대왕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다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육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니까 총 맞아 죽을 일은 없지만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생육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순교자의 각오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주일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란 말이야. 왜?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여. 주님의 것이여. 왜 도둑질하냐 말이야. 왜 시간에 도둑질하냐 말이야.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건데 100억을 내가 분명히 소유했어. 근데 이건 내 거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관리자입니다. 이게 주권인양이란 말이에요. 주권인양. 자세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세의 문제. 아멘이요. 생명같이 여기야 돼. 주의를. 목사님 보러 오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신앙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신앙. 주일성수를 온전하라며.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것이 뭐냐? 청지기의 삶이고 주권 인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주인 있는 사람 있나요? 만약에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 그러면요, 난 앞으로 500년은 더 늘려버려. 잘 때 나이 안 먹어버려 그냥. 예. 다시 30대로 돌아가고 20대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권사님들도 다 돌아가고 콜라병 몸에 다 만들어가지고 20대 콜라병. 예. 그냥 그렇게 살지 누가 이게 죽을 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시간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이요. 엊그저께 이제 그 우리 저 전라도 총괄 백승열 목사의 어머니가 98세에 소천했어요. 소천. 그래서 입관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또 공주에 내려가서 입관 예배 드리는데, 입관 예배요. 원래 입관 예배 드리면 이제 관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고 뚜껑을 닫기 전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입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입관 예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혼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있지만 육신은 이제 여기 남았는데 이제 그것도 장례를 우리가 치러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니까 가족 친지들 한번 싹 돌아서 한번 보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이제 딱 뚜껑 닫아 쾅쾅쾅 못지 내놓고 사실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저도 장례 예배를 하도 많이 드렸어요. 예, 도사예요 도사.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가족들이 먼저 다 했고 그냥 이제 예배만 드리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98세 암흑의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항상 소천했다 그래야 돼. 죽었다 그러면 안 돼. 쪽각 기분 나빠. 우리는 항상 소천. 불을 쏟자란 말이야. 하늘천. 하늘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이들이 놀던 놀이터와 같다. 내가 설교했던 그거야. 놀이터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여름 같은데 놀면 그늘 밑에다가 땅을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금을 그려. 그죠? 땅 따먹기 여러분 해봤어요?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을 이제 해서 이렇게 선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네 놈이 여기서 딱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쪼글트에 앉아갖고 요만큼 팔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땅을 이렇게 추억 속에 한번 들어가봐. 이렇게 놓고 그 깨진 사금팔이 밥그릇 돌멩이 얇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서 탁 튕긴단 말이 그랬고 여기서 조금 이게 금이 딱 물리면 딱 이대로 딱 갖다 긁고 그러면요 또 싸워. 야 새끼야 너 여기서 했잖아 이 새끼야. 아니요 새끼야 여기서 했어봐. 그냥 조금이라도 땅을 더 긁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먹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하면 제일 많이 따먹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얘 따먹으면 이놈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이건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땅을 따먹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한꺼번에 할래 그래갖고 이거 튕기거든. 그게 우연하게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면요 여쪽에 있는 놈이 이거 가져라 그러고 또 이쪽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놀다가 형이나 누나가 엄마나 누가 불러요.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이 새끼야. 부르면 아니다 싫어 나 안 갈래 그러면 이 새끼 빨리 안 올래 이 새끼야. 그래서 알았어 좀 이따 갈게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럼 또 와서 저 새끼 저 새끼 저 노는 거면 빠져가지고 빨리 안 올래 이 새끼야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한 사람씩 항상씩 부모가 부르거나 누가 부르면 가. 그죠? 마지막에 그럼 이제 한 놈 남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요 땅 따먹기 놀이하던 놀이터와 같아. 그래서 누가 많이 따먹었니 누가 적게 따먹었니 그 의미가 없이 부르면 누구든지 가야 돼.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다 보면 이제 뭐예요? 다
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어떤 목사님이냐,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맞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놀다가 누가 부르면, 부모가 부르든지 형제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가는 놈도 있고 뒤에 가는 놈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우리가 다 부름받아서 가는데 보면요. 여기서는요. 누가 많이 따먹었다. 뭐 땅 많이 땄다. 내가 부자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놀고 가면 뭐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놀이터와 같은데 첫째는 어느 누구든지 부르면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예요.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말할 수 없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두 번째로는 부르면 부모가 부르거나 누가 부르면 다 놓고 가는 인생이에요. 이거 따놓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놓고 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놀이터와 같은 인생인데 여기에서 이 땅에서 누가 땅을 많이 땄느냐 적게 땄느냐 무슨 공적을 했느냐 그거는요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불행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중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너 뭐하다 왔느냐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자.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부질없이 다 놓고 가야 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선한 사업의 부유한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장례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 부름받아 가신 분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죽은 시체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남겨진 가족들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혹시 이 중에 예수 안 믿으면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라. 권사님의 일평생 기도가 뭐였겠느냐?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느냐? 구원받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데 누구든지 다 죽는다 이거. 그러나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세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선한 사업 많이 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 땅에 부질없는 거, 이거는요, 100억은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맡겨줘요.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요, 청지기 자세, 관리자의 자세로 돌아와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주권 돌리는 거예요. 그걸 세부적으로 말하면 첫째가 주일성수요. 두 번째가 뭐냐? 온전한 십일조예요. 요즘에 요 유튜브 보면 십일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다 그 개털입니다. 그거 다 그거 그런 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맞습니다. 십일조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직 했으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요 구약 백성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는요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내 창고에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리라. 우리는 그걸 늘 이제 고백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복음 안에서의 십일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복 받으려고 우리가 십일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어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십일조란 말이에요. 십일조. 십일조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어디 멍청하게 말이야 십일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요. 여러분, 십일조는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인정해 드리는 거.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요. 아멘이요. 구약 시대는 복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뭐냐?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느냐?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다 줬어. 예수 믿는 게 그 자체가 복이야.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복을 줘요. 아니, 생명의 복을 주신 분이 이 땅에 사는 복을 안 주시겠냔 말이야. 안 그러겠어요? 아,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힘들게 애새끼를 낳았으면요, 굶겨 죽일라 그래요? 안 굶겨 죽이 전에 나는 굶어 뒤지는 안에 있어도 있더라도 애새끼는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 흉년에 애새끼는 뱉어져 뒤지고 어른은 굶어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러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십일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이게 한국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이게 나는요, 어디서 이걸 배웠냐? 정강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배웠어요. 이거는 주의 종의 순종이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보라고. 돌아가신 이만신 목사님 있잖아요. 중앙선결교회. 선결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게 중앙선결교회잖아요. 이만신 목사님이요. 그가 신안이잖아요, 고향이. 그분의 이념을 떠나서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거기에 있는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여자 전사 여교역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들어요. 어느 날 그 여교역자를 하나 불러가지고, 전사님 오늘 아무개 신방을 가. 신방 가서 지금 이쪽에 그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작정원금을 가서 받아와. 그것도 우리 정강 목사님은 똑같아요. 카리스마가. 우리 목사님도요, 한번 딱 얘기하면 그대로 가야지. 목사님, 그렇게도 될까요? 그러면 뒤지는 날이에요, 그날은. 물어본 것도 없어, 그냥. 그냥 하라면 해야 돼. 이야, 이거는 김일성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도요, 물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뭐 뭘 물어보든 못한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를 신방을 딱 갔는데, 가서 신방을 딱 가봤더니 남편 죽은 지가 며칠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기는 갔는데 도저히 얘기를 못 꺼낸 거야. 어떻게 남편 죽은 지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돈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태주지도 못할 망정.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교역자회 때 또 불렀어요. 전사님, 내가 지난번에 시킨 거 얘기했어? 목사님,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얘기. 그래가지고 얼만큼 난리를 쳤는지 이 여교역자 충격을 받아 기절해버렸대요. 너무 막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서 또 찾아간 거야. 찾아가니까 그 집사님이 물어보더래. 전사님, 혹시 목사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 헌금 받아오라고 시켰던가요? 예. 본인이 먼저 이제 답답하니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아이, 그러면 젠장 얘기를 하시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는, 며칠 전에 왔을 때는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돈이, 아이고
남편이 돌아간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왜 그걸 얘기를 안 했느냐고. 그래서 그때 그 전사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여전사님이 깨닫고 나서 아하. 아, 그냥 우리는 뭐예요? 형평과 사정을 그 인정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잔인한 거야, 잔인해. 에? 잔인한 거야. 그래서 그 양반이 그 간증을 하러 댕겼어요. 그 간증을. 이야. 그래서 7천만 원, 그때 당시 7천만 원을 건축원금을 해가지고 그 교육관을 옆에 지었는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렙다 가부를 보세요. 사렙다 가부. 사렙다 가부. 잔인하잖아요. 잔인해.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냐? 저 새끼가 나보다 많이 배웠어. 저 새끼가 나보다 뛰어나서 그게 아니고 이 새끼를 세운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 네. 내가 이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분을 세운 하나님 때문에 그래. 바로 이 정규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집사 때요. 원래는 그가 다른 데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니까요. 한 번은요, 목사님이 딱 불러놓고 정규만 집사님! 집사가 돼갖고 신앙생활 그 땅으로 해! 주일도 안 지키고 막 혼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기만 집사가요, 반발이 생겨갖고 목사만 목사지 말이야. 신앙은 자유가 있는 거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정기만 집사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주일날 일부러요, 교회 안 가고 낚시를 간 거예요. 낚시. 그래가지고 교회 빠지고 와서 낚시를 했는데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갈 것 같아? 나는 내 맘대로 나가. 이게 정기만 집사 이게 속으로 여기에. 그래가지고 낚시를 했는데요. 그날따라 얼마나 낚시가 되는지 큰 잉어를 한 마리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기뻐뛰면서 그러면 그렇지. 교회 안 가도요, 낚시만 잘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잉어를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 애기, 예? 그리고 우리 마누라, 예? 푹 가서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손질, 집에 와서 손질을 딱 해가지고, 가마솥에다 물을 펄펄 끓이고 잉어를 이제 고으려고 다 해놨는데요. 세상에 엉금엉금 놀다가 그 가마솥으로 툭 떨어졌어요. 잉어를 삶으려고 했던 그 솥단지에 애기가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요, 목사님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님의 설교만 들면 눈물이 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는데, 원래 그 사람은요, 약학을 공부한 게 아니야. 그냥요, 그 시장통 하나에서 뭐 이렇게 뭐 팔고 뭐 장사 조금만 하게 하는데, 보니까 친구가 약재상 하는 그 양명시장 그 하는 친구가 보니까 이게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평소에 술로 처먹고 개판으로 살다 그래도 좀 마음 잡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약재를 좀 줄 테니까 요거 팔아서 좀 애기들도 먹이 살리라고 그래갖고 친구가 도와주는데요, 약을 갖다 주면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 팔면요, 거기서 뭐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십일조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십일조를 갖다가 주의종 앞에다 갖다 놓고. 그게 너무 장사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점상에서 하는데 가게를 얻어서 하는 친구보다 장사가 더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게를 했는데, 참, 그거는요, 자세히 읽어봐요. 시간이 없어. 얼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냐. 어쩔 때는요, 약이 너무 팔려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약을 팔아도 그 약을 먹은데 병이 안 나. 그런데 이 정규만 집사가 파는 약을 먹으면 그냥 다 나서 버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약인데 직원이 잘못 알고 다른 내과 아픈 사람한테 그 약을 준 거야. 그
그런데 세상에 산부인과의 약을 먹었는데도 내과 약이 낫는 거예요. 내과 병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냐, 주의종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주의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요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우리 생각이 없겠어요? 우리 견해가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정의를 다 내려놨어요. 누구 앞에? 정강훈 목사님 앞에. 그러고 대가리 박으라면 대가리도 박잖아요. 우리는 아니 같은 목사인데요. 아이고 뭐 그 왜 그러냐,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영의 질서 때문에 그래. 영의 질서. 이 시대에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정강훈이라는 거예요. 정강훈. 정강훈 목사님이 정강훈.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다 견해를 다 내려놓고 지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지정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뭘 알지도 못하고 뭐 주권신앙 주권신앙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래서 이 정규만이가 이 대구 서영교회를 만드는데 얼만큼 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이건 미국에서 설계를 해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동양 최대의 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모든 헌금은 자기가 다 하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 혼자 지면 교만하다 그래갖고 95%만 지고 5%는 성도들한테는, 그것도 뭐냐, 밤에 돈을 벌어다가 보따리에다가요 집집마다 던지는 거예요. 김집사네, 최집사네, 박집사네 다 던지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나 혼자 하면 교만하니까 이거 갖고 건축은 그만하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이렇게 복을 받아.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졌나 안해졌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하라는 게, 세 가지. 할렐루야요. 우리 청교도 안에는요 정강훈 목사님보다 솔직히 공부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 김종대 목사님 같은 경우 교회 큽니다. 대전의 교회 아주 커요. 다 옛날에 우리 박경선 목사님 살았을 때 다 친구 모임 같이 했고 다 그때 다 어렵게 다 개척했을 때 그때 다 우리 다 모임을 가졌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지금 다 해. 그런 분이요 장로도 지금 많아요. 그 교회는 지난번에요 교회 권사 안수집사, 우리도 이제 지금 좀 있으면 교회 크게 하면 다 해야 돼. 그런데 권사 취임하고 다 했을 때 제가 가서 이제 가서 축사를 하고 올라왔는데 와 많이 세우대. 60몇 명이가 세웠어요. 그때 세울 때만. 그런 분이요 뭐가 부족해서 나와서 대가리를 받겠냐고. 김종대 대가리 박어. 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것도요 대가리 박을 때가 뭐였냐, 제주도 도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 총괄팀장들 데리고 김종대 목사님 나하고 둘이 내려가가지고 24명하고 사모님들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이틀 만에 당원 1,000명 가입한 거예요. 여러분 지역 시도당은요 1,000명 이상 당원을 확보하면 시도당인 창당이 돼요. 그걸 이틀 만에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하고 제3일째 되는 날은 수고했다고 좀 쉬게 하려고 차를 타고 가서 그 농원에 가가지고요 한 30분인가 돌았나? 근데 전화 온 거예요. 뭐해? 아 지금 이제 이거 하고 그랬습니다. 필요 없어 빨리 올라와. 그래가지고요 4시 비행기를 12시 비행기로 바꿔가지고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그날 저녁에 대가리 다 박은 거예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어? 제대로 못했다고 대가리 박는 거예요. 대가리.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예요. 아멘이요. 하나님은요 똑똑하냐 잘났느냐 이걸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할렐루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어줘.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원리를 잘 알아.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겠냐고. 누가. 어디서 들어봐요. 어디서 들어보냐 말이야.
청교도 말씀에는 이런 거 못 들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이게 스타트가 네, 천국의 복인데 누구에게 열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주권을 여러분의 주권을 다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려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이것을 확인한 길이 이 세 가지를 점검하라는 게 세 가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자, 두 번째가 애통하는 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입니다, 애통. 애통입니다, 애통. 자, 애통입니다. 이 애통입니다, 애통. 하늘이 열린 사람, 천국이 열린 자에게는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애통의 역사가. 잘 보세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는 것이요. 쉬운 줄 아세요? 저도요, 화성 남서울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 곡성 다니엘 또 성령이 나타나면 똑같은 주제로 집회를 했어요. 보따리 하나 들고 우리 집사람한테 어린이집 다 맡겨놓고 운전도 다 하라 그러고 다 맡겨놓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요. 저렇게 돼가지고 인간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따리 하나 들고 곡성 다니엘 가가지고 학구장바 같은데 방도 없어요. 그때는 곡성 다니엘 숙소 없습니다. 완전히 옛날요 그냥요 그 산골짜기에 그거다가 해놨는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데, 와, 나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건 처음이에요. 사나이 뜨거운 눈물을 거기서 흘려봤어요. 여러분요, 눈물을요, 깊은 눈물이 흐르면요, 얼굴이 뜨겁습니다. 이야, 나는요, 눈물 흘리면서 내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이게 깊은 눈물이거든. 아주 깊은 눈물이 흐르면 흐르다 보면요 완전히 뜨거운 눈물이 날 뜨거운 눈물 유행가에 뜨거운 눈물이라는 게 나는 그때 경험해 봤거든. 근데 절대 인간의 힘으로요 이건 회개 역사 안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회개를 자기 힘으로 안 돼. 뭐냐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야 돼. 천국문이 열려야 돼. 천국문. 천국문이 열리면요.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게 팔복은요. 이 팔복은 절대 이게 하나하나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 사람에게 뭐가요?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 애통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뭐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이거는요. 정확한 거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염려 근심 걱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야. 누가 나이 60초 먹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합니까? 어? 아이고 안 하고 말지. 지금 다 은퇴 뿌리고 말지. 어? 누가 해요 누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니까 이끌어요, 이끌어. 정확하게 2년 전에 얘기다 지금 세웠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이 귀한 분들을, 기도하는 분들을 이제 붙여주셔서, 처음에는 우리 서정남 원사님 혼자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한성인 집사님도 또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9월 중순, 8월 지나고 9월 중순은 이제 요 건물 터서, 다섯 이제 교회 또 이제 넓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장악해야 돼. 장악. 뭘 위해서? 예수 안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아멘. 뭐가 되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자는 거예요. 복음의 전진기지. 절대 사랑지를게 서울 사랑지를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아셔서 조영진 목사님이 지교회를 세운 거야. 지역지역마다. 그분은 끝내 이루지를 못했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 시대 와서 이 일이 지금 이루는데 우리는 바로 이게 뭐냐
이 지역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기도를 품고 아멘. 나는 수원도요 가슴 양이 안 차. 경기도요 경기도. 내가 경기도당이잖아.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이잖아요. 경기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에서요 전국 시도당 17개에서 가장 큰 59명의 국회의원을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나는 설교만 하니까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나는 설교만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당회장이 돼서 교회를 세우란 말이에요. 세워.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돌려드리고 나는 청지기 자세로 돌아간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뭐냐 애통의 역사가 와. 애통의 역사 온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 그런데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가 되나요? 처음에는 위로가 될지 몰라. 내가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고 힘내요 힘내 작게는 위로돼. 그게 아니에요. 그 위로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위로 못 받습니다. 누가요? 하늘 위로가 임해야 돼. 하늘 위로가. 아멘.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요 무슨 유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말이야 별게 전할 다 떨어 말 다 떨어. 사모님들 가운데도 뭐야 남편을 지켜. 남편을 지키기는 에이 이거 참 내가.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 결국 그런 사람은요 하늘 위로가 아니면서 그래.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적을 때는요 목사님 그래도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뭐 이렇게 하지만요 교회가 커지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져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못 알아줬다고 또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돼. 아멘이요. 하늘 위로예요. 하늘 위로.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어디를 가봐 어디를 가봐 어디를 가보라고. 큰 교회 가봐 누가 위로해줘. 위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위로해야 만족이에요. 사람이 위로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별것도 없는 그냥 남편 붙잡고 못 살게 굳이 말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버려 그냥. 큰일 그래야지 그냥 뭐 그냥 쫓아다니면서 하고 내 남편을 내가 지켜야지. 뭘 지켜 지켜. 지킨다고 하면 바람 안 피운 줄 알아? 백날 지켜봐라 내가 바람 안 피우나. 피우려면 다 피우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우리가 무슨 뭐 바람 피우려고 돌아다녀요? 대한민국 살리려고 지금 요 전 목사님 지금 쫓아다니는 거지. 바람 피울 시간도 없어 힘들어가지고. 근데 뭘 그걸 지킨다고. 아이고 참요. 근데 평신도가 그러면 내가 또 이해나 돼. 뭔 목사님 사모님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결국요 병을 얻어가지고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결국 지키도 못하고 지가 먼저 죽어요. 죽지 말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애통의 역사는 천국이 열려야 돼. 천국. 천국을 본 사람은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초창기에요 전 목사님이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바울은 떨었다고 막. 왜 바울은 떨었는데 이 새끼들아 니들은 안 떨어. 어? 니들이 뭘만 잘못 잘났어 막 이렇게 두들겨 펼 때 그 말을 듣고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를 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목회 못했구나. 그렇게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사람은요 사람의 위로 별 그래요. 목사님 전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어? 전 목사님이 안 줘도 필요 없어. 우리는요 갖다 바치면서 헌신해.
어떤 사람 옆에서 뜯어먹고 헌신하는데 우리는 갖다 바치면서 헌신해. 하늘 위로가 임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 기다리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한 주제 한 주제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걸렸어. 아멘이요. 팔복이 여러분 것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